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패턴 도구 사용 요령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자, 품명이 있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먼저 품명을 보겠습니다. 직작, 컴포서, 필기구, 기타 아주 품목들이 있고요. 패턴지, 칼판, 이러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자는요, 요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30cm와 60cm입니다. 직자라는 것은 직선으로 생긴 자를 직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 패턴을 제작하는데 요두 가지, 30cm와 60cm, 요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른 용류의 자아가 거의 필요가 없죠. 이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자를 관리를 좀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시면서 요리에 대고 리벳을 치거나 또뭐 스냅을 이렇게 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제가 가끔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는 절대로 훼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이런 부위에 뭐 상처가 나거나 또 자가 뒤틀리거나 막 휘어지거나 꼬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접착제가 막 묻어가지고 뭐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는 주로 칼을 의지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떼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쓰실 때잘 통과를 하면 괜찮은데, 가령 여기에 뭐 상처가 나 있거나, 뭐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 그런 데는, 자, 칼이 행진을 하다가 그런 부위에서 걸리면 위로 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위험하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는 절대로, 훼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위에 찍힌 자국이나 이런 거 있는 것은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즉각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 평소에 관리를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포서를 보겠는데요. 컴포서는 요거 많이 쓰시죠? 요것들 많이 쓰시는데, 연필 씹기고, 이렇게 침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요것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요거를 쓰다가, 이게, 눈금을 이렇게 맞추는 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 고정장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해서, 저는 요걸 씁니다. 요걸. 요거는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나사를 가지고 이렇게 조였다 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은 그 간격이 절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요게 좀 안심하고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쓰는데, 컴포서는요, 이런 데 앞에 막, 뭐, 막 많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은 거추장스럽고 좋지 않지요. 가능한 메커니즘이 단조로운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컴퍼스는 적당을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 요 디바이더죠. 이거는 디바이더, 디바이더인데 디바이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라인을 끊고 목타로 이렇게 칠수 있는 라인을 여기로 끄어줘야 돼, 디바이더로. 요런 디바이더도, 요거는 뭐 종류가 다양하죠, 디바이더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구가 있는데요. 패턴을 제작하는데 필기구는 요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샤프, 0.5mm 샤프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볼펜이죠. 유성 볼펜이죠. 요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이 샤프는, 좀 정교하게 피턴을 하고 싶을 때, 요 샤프를 쓰면 좋습니다. 단, 라인이 조금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있죠.
그러나 석가가 가늘게 선이 이렇게 끌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좀 정교하게 하고 싶을 때 쓰면 좋고요. 그럼 이 볼펜은 선명하고 잘 보이기는 한데 조금 선이 좀 굵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자를 때 신경을 써서 잘라야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는데 잘 보이니까요. 뭐 대량 생산 같은 거 할 때 여러 사람이 이 패턴을 공유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요 볼펜을 써야죠. 우선 잘 보여야 되고 또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요 볼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볼펜과 이 샤프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는데, 요즘 볼펜 샤프 뭐 고급 볼펜 샤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고급들 다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럼 뭐 너무 볼펜이나 연필을 너무 굵게 놓으면 일단 적절치가 않죠. 그 다음에 뭐 수선 같은 이런 것도 번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펜은 요걸 쓰시고요. 샤프는 0.5mm씩. 요것도 샤프도 너무 자르고 긁은 그런 거는 불편하죠. 이걸 쓰시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무슨 볼펜인지 아시죠? 네. 볼펜 요거 쓰시면 돼요. 가격도 싸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도구가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각도기, 송곳, 또 줄자, 스카치테이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각도기는요 그냥 일반 각도기 쓰시면 되는데, 패턴을 제작할 때 각도기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의 안 쓰는데요. 우리 그 두 번째 유행 T자형 할때 음판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는 각도기를 써야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데, 뭐 다른 패턴 할때 거의 잘안 써요. 뭐 그런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곳은 그냥 일반적인 송곳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줄자는, 이 줄자는 뭐 많이는 안 쓰죠. 많이는 안 쓰는데, 근데 실물 같은 거 측정 같은 거 하고 할때뭐꼭 이렇게 뭐 휘어진 데 이런 데잴때 이럴 때는 줄자를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쓰죠, 이것도. 뭐 스카치테이프는 자주 쓰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스카치테이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턴지 있습니다. 자, 패턴지. 자, 요게 패턴지인데요. 자, 이게 아이보리 350g지입니다. 지금 앞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좀 뺀질거리고, 뒤에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게 아이보리지 350인데요. 이 위에 뭐 400g도 있고 220g 뭐더 얇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백 패턴을 제작하는 데는 요 아이보리 350g지가 제일 적합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까는 그 칼판이 있는데요, 칼판. 지금 요 깔려있는 요 칼판이 PVC 반경질 투명판입니다. PVC 반경질 투명판인데요. 자, 지금 이것은 생산될 때 아주 크게 생산이 되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전체적으로 맞게 이렇게 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물르기는 한데 굉장히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르기 때문에 칼도 잘 먹죠. 그래서 칼로 조금 어렵긴 한데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테이블에 깔 수가 있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칼판이 지금 투명이기 때문에 밑에 테이블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테이블 색깔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빨간색 테이블인 경우에는 뭐 패턴 같은 거 제작할 때 조금 색이 비슷해 가지고 바닥하고 잘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벌레약 종이를 밑에 깔고, 사실은 요 테이블 밑에 칼라는 아카시아 칼라거든요. 갈색 칼라인데, 요 밑에 종이를 지금 벌레약 종이를 깔고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패턴을 제작할 때는 요 바닥면과 요 패턴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H라인이 잘 보이니까요. 작업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요 깔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라운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한번더 다듬고 싶, 1mm를 더 다듬고 싶다 그러면은 잘 보이죠. 일단 요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H라인이 잘 보이니까 작업하기 아주 좋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패턴 작업에 필요한 기본 요령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령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 요령들을 간단하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